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해주세요. 수분 조절을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돼서 머리가 경화될 수 있는데 컬도 탄력있게 잘 나오고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하나 둘 셋,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올렌시아에 8.34하고 10.0을요 처음을 하시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네. 어때요? 향이 눈에 좀 자극이 있나요? 아니요, 눈이나 두피나 뭐 전반적으로 크게 자극 없고요. 네. 다 열펌기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요 이렇게 시컬 펌을 할 건데 약간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염색 모발이다 보니까 손상도 있고 또 곱슬기도 갖고 계세요. 모발 자체의 굵기는 보통이고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P2로 1차적으로 약을 도포했어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시트로 했는데도 많이 늘어지죠? 네, 이럴 때 그냥 과감하게 원장님들 겁 먹지 마시고요. 저 P1, P1으로 하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윤기도 많이 나죠? 그런데 느낌이 통통한 느낌이 나요. 예,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잠수 연화,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왔어요. 오고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또 연화가 됐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피카에 이렇게 물구나무석에서 물구나무가 스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펌에 있어서 뿌리가 많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물론 13mm로 해서 저희가 뿌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하지만 더블로 살리면 더 많이 살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13mm도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지만 자, 16mm 그대로 이 판넬 지르셔가지고요.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피카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두상도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를 잡아서 치면 자, 이 두상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볼륨감이 예쁘게 살죠? 이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 네, 뿌리는 다 살렸고요. 자, 지금부터 22mm로 와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판넬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제가 시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컬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돼요. 세 번째 판넬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각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을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봉을 긴 봉의 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일반 아이롱은 짧잖아요. 근데 저희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쉽게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저희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벌써 건조됐죠? 자,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네, 우측입니다.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요. 잡으시고요. 19mm입니다. 자, 여기서 첫 뜸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위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기만 하면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해요.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이렇게 붓질하시고 22mm입니다. 자,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해주시고요. 자, 재밌죠? 네, 원장님들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네,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롱펌은요, 쉽게 쉽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만의 어떤 무기가 되겠죠. 타샵하고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좌측입니다. 좌측 19mm로 제가 시컬펌을 한다 했기 때문에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22mm예요. 한 바퀴 반 정도만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어때요? 툭툭툭 하고 튀어 올라오죠? 끝이 재밌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아이롱은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건조됐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네, 백파트 첫 번째 자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슬라이스 길게 떠서 하세요. 그러니까 세 판넬로 제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서 네, 자 19mm 아이롱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고요. 총 아홉 번째 와인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2mm로 와인딩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죠. 마지막 판넬로. 마지막 열 번째 판넬은 제가 폴리를 분사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해주세요. 수분 조절을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돼서 머리가 경화될 수 있는데 저희 폴리로 하시다 보면 컬도 탄력 있게 잘 나오고 또 안전하게 저희가 수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하시면 좋아요. 자, 끝이 다 들어갔죠? 22mm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펼치면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하나, 둘, 셋,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올렌시아의 8.34하고 10.0을요 1:1로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간은 35분 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펌을 하시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네. 어때요? 향이 좀... 아니요, 눈이나 두피나 뭐 전반적으로 크게 자극 없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중화하고 나서 또 염색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나와서 또 하이 프로틴 샴푸를 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뿌리도 많이 살고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